마지막으로 했던 작품이 2016년에 리서트였었는데 감사하고 같은 회사의 작품을 또 기억을 다 살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예능에서 분장을 하도 심한 걸 많이 해가지고 신설기?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죠. 분장을 찍든 뭐 파란치를 하든 뭐 이런 게 전혀 걱정되지 않고 생각보다는 그냥 없이 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지.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질문은 남았죠. 이만 가지도록 할까요? 아, 그러게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질문은 네, 제가 잘못하셨네요. 질문 할 게 없어요. 네, 제 사실은 오세정입니다. 일단은 제요. 배우기보다 연출진한테 질문하려고 연출도 하는 거 같은데 제작진이 한 게 없어요. 조한 씨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최 임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연 배우가 있으신 거잖아요. 박효신 씨랑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이제 지금 초연하고 재연의 모든 무대에 서시는 분들께 이번에 재연 무대에 서시는 분들에 대한 감회나 마음까지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항상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초연을 하고 이후에 재연에서 합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연에서 공연하셨던 분들에 대한 열망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또 박효신 선생님 이외에도 우리 수호 씨랑 박강현 씨도 초연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조언을 얻으면서 작년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조언을 많이 얻었어요. 같은 우리 역할하는 배우들에게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배우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부담감이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높으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존경하면서 함께 작품 잘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하신 네, 좀 이어서 또 재원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재원인 만큼 초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들 유시민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모두가 만족하는 만족이 보장된 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다시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이 그래도 열심히 고민을 해주셔서 수정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더 디테일을 찾아가고 했던 거에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재연을 같이 함께 하게 된 초연부터 재연을 함께 하게 되는 분들과는 정말 더 많은 수고가도 마찬가지고 강연방도 그렇고 주문 선배님도 좀 더 디테일하고 따뜻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함께한 기현 오빠와 또 석훈 오라버니와 함께 했을 때는 더 또 새로운 뭔가를 더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연습 과정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만큼 무대에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극장에 오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후배들을 바라보는 선배님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저의 선배로서 사실은 후배들한테 배우는 점도 많고요. 나도 전화할 때 저렇게 열심히 했었던가? 라고 반성하기도 하고 요즘
하는 이제 규현이나 우리 주변이나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이돌로서도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뮤지컬 연습실에 와서 함께 배우들과 호흡할 때 정말 자기가 누가 되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연습을 해오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이 괜히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리고 각자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이쪽으로 또 이제 뮤지컬을 왔을 때 정말 선배들과 후배들에게 돈이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배로서 참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동기가 늘어놓으셨어요. 김수영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후배님 네. 저는 사실 너무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동생들이랑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밖에서 보면 연예인이지만 이 친구들이 연습실에 들어오면 정말 그런 어떤 타이틀, 그런 이름, 규모를 다 잊은 채로 정말 그냥 한 사람으로서 배우로서 이 친구들이 연습실에서 임하는 자세는 사실 이 공연에서보다 여러분들한테 더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연습실이 이 친구들 덕분에 더욱더 활기차고 더 많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좋고 또 이런 친구들 못지않게 신인 배우들 우리 수빈 씨나 우리 혜인 씨 같은 분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있지 않지만 뮤지컬 배우인 분들도 정말 사실 모든 사생활을 진짜 다 그냥 접고 이 작품에만 올인을 해서 이 웃는 남자를 만들었거든요. 저희 모두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웃는 남자를 꼭 찾아와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공연이 또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꼭 한번 눈여겨봐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일본어권 하과연 기자고요. 저는 교육부님들한테 규현 씨랑 수호 씨한테 질문했는데요. 우선 최근에 4년 만에 처음 3년 만에 무대에 대해서 오르셨잖아요. 그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구경하시고 아쉬웠던 점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수호 씨는 이번에 두 번째 참여이신데 첫 공연 때 초연대가 이번에 재연 때 이런 점을 좀 결정시켰다 하셨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규현 씨가 생각할 때 다른 교육들과 나와 차별점이 있고 또 수호 씨의 교육점이 어떤 것인지 또 방금 수호 씨가 생각하는 교육 씨의 어떤 것인지 일단 3년 동안 공연을 통과하는 거다 보니까 저번 주에 첫 공연을 올렸는데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준비해온 거를 100%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전에 리허설 때부터 함께 해주시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연출해주시는 분들부터 와서 음악하는 모든 스태프분들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계속 들으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 보다 싶어서 그 분들의 말을 듣고 아,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더니 그 좋은 만족할 만한 무대를 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스스로 만족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족을 해버렸네요. 네, 저 즐겁게 잘 첫 공연을 마친 것 같고요. 아쉬운 점 없는 건가요? 저는 만족을 해버렸어요. 더욱더 네. 더 만족시킬 수 있어 더욱더 만족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을 단점 아니면 장점만 장점은 정말 제가 이 수호라는 친구 주면이라는 친구를 안 게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 어린 시절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알아왔는데 동생이 뭘 하는 분지 간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보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마다 연습할 때도 사적으로 보면서 무대 연행을 보면서도 참 너무 사랑스럽고 내 마음이 무슨 플랜이죠? 면 플랜을 왜 사랑하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질문 하나를 빠뜨리셨습니다. 뭔지 압니다. 네네 좋습니다. 차별화된 점이 뭐냐?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즐거운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대에서 그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관객들을 그래도 기쁘게 만들어드리고 싶고 즐겁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흐름에 괜찮다면 연출가님께 좀 괜찮다고 하면 재밌는 요소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공연에서는 물론 모든 공연이 즐겁지만 조금 더 웃음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네, 다음은 수호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출연에 비해서 일단 극 자체가 서사 정리가 잘 돼서 저도 그 서사에 맞춰서 잘 집중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다크나이트 조커의 모티브가 된 웃는 남자라는 작품이 그 다크나이트 조커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또 조커라는 영화 개봉해가지고 그 영화를 몇 번을 돌려보면서 좀 조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웃는 남자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좀 교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연기적으로 뭔가 행동이라든가 표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인물의 서사, 인물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만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일단 그 구인 플랜들 중에 일단 제일 막내라서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제일 팬들이 너무 귀여워해주고 선배님들이 너무 귀여워해주셔서 그래서 더 그런지 몰라도 캐릭터 자체도 더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객분들이 좀 그 플랜에게 좀 더